라디오 코리아 젊은 PD들이 모였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세대들의 시각차. 라디오 코리아 제작 편성팀 미녀 PD들의 유쾌한 수다. 미디들의 수다. 금요일 순서 호락호락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미디들의 수다.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 코리아 미녀 PD분들 분당어당님, 허블어리님, 인생무상님, 베리비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점 안 맞아. 지금 저 화면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고 계세요. 그래요. 아, 네. 오늘 주제가 스트레스인데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아요. 아니,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니면 뭐 계속 똑같아요? 줄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살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지금 때문에. 사태가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적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해소할 길도 없고. 그렇지. 맞아요. 주말 같은 때는 뭐 외식을 한다던가 야외에 놀러 가면서 좀 풀기도 하는데 네네. 이제 그게 집 공간에서 맞아. 네. 한정적이니까 한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인생 부장님 스트레스 좀 받는 편이에요? 네, 저도 순간순간은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래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내가 스트레스를 왜 어깨가 처음 아프면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는데 계속 아프면 나중엔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네. 굳으니까. 그렇지.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오래 되면은 막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쌓아두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했다가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 네. 집엔 잘 찾아가시죠? 그래, 걱정이 돼서. 이제 인생 무상님이니까. 네, 제일 어리십니다. 참고로. 베리비지님은 스트레스 좀 받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는 초긍정. 그래요? 파워. 네. 진짜? 네, 스트레스 잘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글쎄요, 근데 오늘 말하다 보면 나올걸요? 분당어당님은 어떠신데요?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죠? 네, 네, 네.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이제 보통 그 청년기, 청소년기에는 학업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청년기라는 건 이제 그 아마 사전이 구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39살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혹은 내 집 마련 그 일 또 가정 사이의 밸런스 이런 것들 그리고 취업 대학 등록금까지가 보통 이렇게 청년기에 많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고 장년기 그러니까 이제 마흔에서 65까지는 노후 불안이 첫 번째고요. 가계 빚 갚아야 되는 것들 네네. 해고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과중한 업무 자녀의 학비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하고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서적인 고독 경제적 궁핍 근데 제가 다 가지고 있네요. 아이 왜 그러세요? 삼관왕이네. 청년기신데.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순 없다. 그렇죠. 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중에 혹시 받는 스트레스 있어요? 지금 제가 거론했던 것들 중에? 저 노년기에서 건강. 벌써. 장년기를 뛰어넘어서 장년기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러실 수 있는지. 아니. 고등학생들도 근데 사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엄청 챙겨 드시는데, 그렇죠? 네. 네. 더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걸로. 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테스트를 좀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재미있는 테스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좀 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댓글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 그 카카오톡 라디오 코리아 1540 영어로 치시고 띄어쓰기 없이 하고 들어오시면 저희랑 만나실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심리 테스트 결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족장이 선물을 주는데 그때 뭐
동물을 줄 건가 봐요. 지금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잠시 휴식도 없이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동안의 황금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리기 위해서 무작정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인디언 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는 집에 돌아가려는데 부족의 족장이 아쉽다면서 동물 한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야. 이때 당신의 집에 함께 가고 싶은 동물은 무엇? 실까요? 자,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데리고 올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지금 제가 여섯 가지 동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어떤 동물을 선택하실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같이 한번 얘기 나눠주세요. 자, 휴가 한 달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이 가운데 한 마리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1번 원숭이, 2번 양, 3번 소, 4번 말, 5번 호랑이, 6번 팬더. 어허. 예, 원숭이, 양, 소, 말, 호랑이, 팬더. 네. 네. 여섯 마리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들과 함께 원래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무도 안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사실 옵션이 있으면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싶긴 해요. 그래요? 저도요. 저도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 마리를 꼭 한 마리 꼭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여섯 마리 중에서 한 마리 꼭 골라주시고요. 네. 자, 우리 어떻게 미디님들 한 마리씩 다 고르셨어요? 네, 골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분당허당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말. 말. 아, 말을. 말. 말도 있으세요? 혹시 말 고르신 분? 아니요. 유일해. 예. 저는 말을 끌고 오거나 타고 오고 싶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아, 걷기 싫어서 그런 거야? 네. 띵대버려. 특이한 일화도 덜 걸으려고. 네, 하지만 본능적으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말에 대한 그 해설을 해드릴게요. 말을 고른 사람이라면 네,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어떤 것 때문에 받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이거든요. 예. 자, 말은요. 반복되는 일상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대요. 그래서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시는 분이 이 말을 많이 고르시는데 뭐 특별히 기대할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이 앞서는 당신 급하게 일상을 벗어나지 말고 가볍게 해본다는 마음으로 예 한번 접해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네, 맞는 말 같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주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일상이 너무 똑같으니까 일상 패턴 때문에 이게 잔잔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그게 딱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특히 좀 매운 거 예능도 많이 보고 그렇죠. 나름 일상에서 변화를 줄 순 없으니까 재밌는 걸로 좀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거는 음식 어떤 뭐 매운 음식 중에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잘 드세요? 잘 못 먹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불닭볶음면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먹고 속은 괜찮으세요? 근데 너무 매운 거는. 먹고 다음 날 뒤집어지죠. 근데 그때는 먹을 때 맛있다 맵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 날 뭐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먹고 먹게 돼요. 먹는 순간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매운 걸 풀려요. 먹는 순간에? 풀려요. 그 뭔가 먹었다라는 그 뿌듯함도 있고 맛있기도 하고. 매운 음식 같은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혹시 또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그래요? 같은 경우는 떡볶이. 떡볶이.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제 먹어도 오늘 먹을 수 있는 많이 맵게 해서 최고로 맵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좀 맵기를 좀 높여서 저도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챌린지 이런 걸로 드시는 챌린지까지는 아니에요. 제 몸이 허락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도전해보지 못했는데요. 우유랑 우유를 먹으면 조금 가라앉기도 하니까 일단 몸을 해치고 그다음에 아니면 쿨피스랑 먹어도 맛있어요. 쿨피스 같은 그런 달달한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달래면 되니까요.
아니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세요. 매운 거를 저도 이제 먹게 되면 항상 치즈를 올려 넣거나 거기에 우유를 먹거나 뭐 쿨피스를 먹거나 이게 뭐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칼로리 폭탄이 그죠? 그래서 요즘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또 변명을 내 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매운 음식 자체는 살이 빠지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캡사이신이나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는 물을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거지. 물처럼.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허브러니님은 뭐가 나오셨어요? 저는 원숭이요. 원숭이. 아, 원숭이. 자, 원숭이의 스트레스 원인은요 대인관계래요. 아. 그래서 아. 사람들... 아니 근데 대인관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MBTI를 했을 때 중재자가 나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래서 중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지. 힘들었지 않았나. 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맞아요. 지금 얘기들 여기 보니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도 원만하게 어울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지치는 타입이래요.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푸세요, 그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는 필요하고 또 저랑 맞지 않더라도 네. 같이 잘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만큼 약간 집이나 이런 데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네.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뭘 하세요? 근데 보통 주로 이제 생각을 안 해야 하니까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이들 아기 때 막 태어나서 막 누워 이렇게 천사같이 자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그때 천사 일부러 같은... 찾아서 보죠. 그치. 그러면은 그 마음이 녹록해지면서 이런 날도 있었구나 하면서 네 스트레스 풀곤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근데 그 혼자 계실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엄마 찾으러 일단은 않아요? 다 내보내야죠. 그렇지. 네,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놀이터 가고 싶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빠는 무조건 놀이터 행을 해야 되거든요. 엄마는 집을 치울 테니 나가서 놀다 들어와 이렇게 하면 또 저도 나름대로 친해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용하고 뭔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공감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짠 그러니까 느낌이 왜냐하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체로 우리 저 어머님들이 보내는 시간은 부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공간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여성분들에게는 그게 부엌이 되는 경우도 좀 있어서 네, 안타깝기도 하고. 나만의 공간 부엌? 저는 옷장. 옷장이요? 네. 옷장을 정리할 게 별로 없는데도 네. 옷장을 계속 정리하면서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네. 하고. 네, 네, 그러면 정리할 옷을 또 사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그치. 이중으로 풀게 되는 거죠. 정리를 빨리빨리 옷이... 하면 또 새로 또 그럼요. 사고. 그럼요. 옷을 하나 버려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옷장 정리를 하면서 옵션으로 쇼핑?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주부가 바뀐 건 아니죠. 주가 쇼핑이고. 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데 말 나온 김에 네. 쇼핑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시는 분 계세요? 저 쇼핑으로 풀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맞아요. 뭔가 화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돈을 쓰면서 그게 뭔가 풀리는 기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쇼핑을 하면서 지금 기분 좋아지는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죠. 마트에 가가지고 괜히 안 거라도. 사도 되는데 맞아. 괜히 하나 그냥 넣고 맞아요, 맞아요. 마음 채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고 맞아. 먹는 걸로 많이 사가지고 먹는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네. 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맞아. 장 보면서 돈 쓰면서 또 행복감도 느끼고. 근데 저는 그 물물 교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물 교환. 돈을 주면 물건을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물물 교환이야?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쇼핑이지.
아, 다른 말로 쇼핑은 너무 좀. 아, 이거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아니, 내가 너무 오늘 재밌어요. 방송에 딱 왔는데 진주 씨가 달고나를 두 개 이렇게 사탕 막대 사탕으로 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직 맛을 못 봤는데 그거 네.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거야. 왠지 그 지금 달콤한 게 설탕이니까. 그쵸? 네, 그쵸? 그럼요. 네. 네. 아, 실제로도 설탕을 먹으면 잠깐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요? 그럼요, 그럼요. 혈당이 올라가면서, 예, 당이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당에 취한다라는 말이 가끔 하더라고요. 그 아이 쇼핑 가지고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나요? 쌓여요? 그쵸? 쌓여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쇼핑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거 있는지 한번 보고 나한테 나중에 뭘 살지를 오늘 당장 사지 않더라도 좀 그렇죠. 이렇게 가늠해보고. 일단은 몸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옷을 봐두고 아 내가 이 몸을 만들어서 다시 널 데리러 올게. 아하, 그렇구나. 아니 근데 쇼핑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새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못 보던 걸 보면 어머 이런 게 새로 나왔네. 근데 여자분들은 쇼핑을 대체로 좋아하시고 남자분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편 아닌가요? 남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 남편도 안 좋아했는데 골프를 네. 시작하고 나서는 아주 즐기더라고요. 아 골프 용품 살 때 미치겠어요. 골프 용품도 비싸요. 그리고 싼 게 그런 분 말이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정말 아 지금 카톡으로 네. 쿨브로우님께서 저희 와이프도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남자분들이 네. 지금 황당해하는 건 내가 모르는 택배 상자들이 자꾸 올 때, 그렇죠? 아 이게 또 뭘까? 아 그냥 다 무슨, 저기 뭔 짓을 한 건가? 아, 그거보다 가정용품이에요. 더 황당해할 땐 네. 리턴할 때 왜 산 거야? 맞아, 다섯 개 받았는데 네 개 리턴. 돈 버는 거야. 그렇지. 네, 네. 저도 반품하러 갈 때는 항상 돈 벌러 간다고. 아유 참 다 똑같이 살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인생무상님은요? 저는 양 했어요. 양. 양이요. 뭔가 귀엽고. 좀 조용히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양은요 스트레스 원인이 연애래요. 아 연애인이신가요? 뭐야 어쩐지 내가 스트레스가 아닐까. 내가 호박씨 까는 줄 알았어 벌써. 뭐야. 네, 그래서 그 양들은요 그 연애하면서 일어나는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해소 방법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라. 인데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있는 거죠? 해명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연애했을 때 생각해 보면 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사실 그 100% 좋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80% 70%는 좋고 30%는 또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맞아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가끔씩 다 너무 좋은데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치. 아무래도 네. 그럴 때 그냥 좀 짜증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궁금한 게 화를 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왜 싸울 때 보면 네. 그 유형이 있잖아요. 막 불같이 화를 그러니까 내시는 분도 있고 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죠? 네, 집에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저는 참다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볼 사람이면 싸우고 안 볼 사람은 그냥 무시하는 스타일. 그렇게 많아요?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니 평소에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라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되니까. 안 볼 사람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동네 아저씨. 화가 날 때. 네, 평소에 근데 화 별로 안 내시는 편 아니에요? 네, 화가 잘 안 나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좋겠다. 저럴 수도 진짜. 근데 다른 사람이 화나는 걸 네. 모르는 건 아니죠. 답답해서. 아니 양을 고르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사랑하는 상대방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네. 네. 아 좋아요.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베리비지님은 어떠세요? 아직 한 분도 겹치지 않으셨네요. 네. 예? 신기하네요. 네. 저는 판다를 골랐어요. 아 네. 판다. 네. 판다를 고르시는 분은 스트레스 원인이 나태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네, 맞아요. 근데 베리비지니까. 스스로가 바쁘지 않으면 네. 내가 좀 게을러졌구나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네. 맞습니까? 그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적어둬요. 그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네. 집안일 같은 것도 적어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지.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는 그 느낌이 저는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 며칠이다. 그래서 야, 이게 제가 나와의 약속을 안 하면 약속을 안 하면 되는데 약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PDA에서 알아봤지만 완벽주의자 성향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하루에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네. 약속을 하나씩만 만들고 있고 네, 네.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그냥 약속을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뭐야? 그럼 나한테 해줄 수가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래요. 자, 그럼 만약에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되게 조리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하기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만 해서 내가 나태함을 느꼈어요. 네. 자,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풀어요? 푸는 거요. 저는 네. 스트레스 푸는 방법. 요즘 집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네. 노래방 마이크 있잖아요. 아~ 그걸로 고음이 있는 노래를 막 불러요. 옆집은 어떡하고? 저희 옆집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 벽이 두껍더라고요. 자, 그 옆집에서 자꾸 노래 부르는 집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힌트를 드려야죠. 낭만고양이. 아, 낭만고양이. 아, 빠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죠, 그렇죠. 노래. 뛰진 않아요? 뛰기도 밑에 집에서 제보 주세요. 자, 혹시 자꾸 이 집에서 뛰고 있다 그러면 제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낭만하면서 낭만고양이가 나오면 베리비지님이 네.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로. 네.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였어요. 소요. 자, 소는 뭐 때문에 주로 받느냐면요. 네. 일과 성공. 아, 네. 성공의 위치 남자. 네. 네. 영원히 잡을 수 없겠지만. 소처럼 열심히 네.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마음만은 묵묵하지 못한데요. 그러니까 중압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네요. 예, 하지만 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고. 전 사실 소를 고른 이유는 네. 먹으려고요. 여기 먹을 수 있는 게 소밖에 없었어. 아, 양고기도 맛있지만 양고기 하니까 양꼬치 먹고 싶다. 맥주랑 같이. 네. 아, 네. 진주 씨는요? 술이네요. 아, 저도 원숭이 나왔어요. 원숭이에요? 네, 저도 원숭이에요. 대인관계 때문에. 네. 우리 미인님도 원숭이신가 봐요. 네. 네, 맞아요. 자,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준비해 오신 게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네. 그 스트레스 나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항을 무려 21개나 되는 문항을. 이야, 길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점수를 더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개수로 파악하면 네, 맞아요. 몇 개인지만 몇 보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빠르게 읽고 청취자분들도 같이 손가락을 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번 눈이 피로하다고 느낀다. 2번 무언가에 기대고 싶을 정도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힘들다. 3번 아무런 소음이 없는데도 귀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4번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이 아플 때가 있다. 5번 종종 혓바늘이 돋는다. 6번 항상 어깨가 뭉쳐있고 살짝만 만져도 아프다. 7번 잠을 자려고 누워도 쉽게 잠을 자지 못한다. 8번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9번 어떠한 것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다. 10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매우 귀찮다고 느껴진다. 11번 아무런 이유 없이 숨을 쉬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 12번 평소 손과 발이 차가운 편이며 쉽게 저린다. 14번 내 음식을 먹은 뒤 복통에 시달릴 때가 있다. 15번 충분한 시간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무겁다. 16번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있다. 17번 식욕이 크게 저하돼서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당기지가 않는다. 18번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했다. 19번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 20번 예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낸다. 21번 가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릴 때가 있다. 22번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 네. 몇 개나 지금 체크가 되셨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22개의 문항인 거죠? 제가 그쵸? 아까 샜을 때 21개였는데. 아, 21개였습니까? 네. 네, 네. 네. 자, 몇 개 나오셨어요? 저 8개요. 8개. 네, 네, 네. 8개. 아, 8개요? 16개가 16개요? 그 중에 해당 안 되는 것들이 네. 체중이 감소했다?
뭐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예? 나머지 것들이 다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지. 이, 왜 음식이 안 당기는 건 왜 그렇지? 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더 당기던데.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네 개. 네, 오, 네 개? 역시 인생 우상. 네 개. 와. 존경합니다. 네, 또 저도 다섯 개. 야, 스트레스들이 없으시구나. 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13개. 13개예요? 네네. 아. 진주 씨는요? 저는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편차가 많이 있네요. 제가 원탑이네요. 그러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모든 1등은 좋은 거니까요. 자, 그렇군요. 그럼 개수에 따라서 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네, 그 정말 쉽게 10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요. 아, 10개 이상이면 똑같은 거예요, 다? 네, 현재 심각한 상태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네. 아, 그럼 진영진 씨는 네.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무세요? 아니면 책을 읽으세요? 아, 좀 자는 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 오히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근데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아예 못 자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을 좀 읽었는데 네. 요즘은 통 정말 안 읽고 있어서 책 읽으면 스트레스 좀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예. 네? 요즘에는 이제 앱으로 책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디오북도 네네.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입맛에 따라 만약에 그날 기분이 좀 우울하다 하면은 그 우울한 기분을 조금 업시킬 수 있는 네. 그 검색어로 이제 책을 검색하면 그 관련 서적들이 쭉 뜨니까요. 좋은데요? 책 보는 네. 방법도. 근데 끝까지 읽기는 좀 힘들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 아이가 나를 미치게 할 때란 책이 꽂혀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좋은 그 책 읽기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래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을 마음에 안 드는데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로 받아서 다음 책을 안 짓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 읽히는 대로 읽고 그 또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는 10개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거래요. 이 책을 읽었다가 이걸 읽었다가 그렇죠. 헷갈리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책 10권으로 계속 1년 동안 저는 드라마로 하고 있어요. 그걸 월요일 화요일 드라마 수요일 목요일 드라마 이렇게. 아, 진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 카지노 게임을 하는데 카지노. 예. 진짜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그치? 그거를 계속 맞아요.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놔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빅 윈 한 번 나오면 괜히 기분이 좋죠. 좋고 기분 좋죠. 남편이랑 내가 집 사줄게 그거 보여주면서 그 왜 저 대전으로 왜 오목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스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앱으로요. 네. 그런 거 맞아요.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풀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저도 네.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돈 아니니까 네. 그것도 괜찮 나쁘지 않았던 아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안 하게 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쵸? 아무 생각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네. 그거를 2시간 3시간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 뜨거워지죠. 네. 그건 자, 좀 단점입니다. 그 요즘 네. 들어서 스트레스 혹시 뭐 이게 좀 스트레스다 하는 거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있잖아요. 아이들도 네. 학교를 안 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하지만 회사로 네. 출근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편은 재택근무를 3월 말부터 하고 있고 네, 아이들도 이제 일찍 방학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아직 안 가고 네, 이제 네.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맞아요. 이제 학교를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게 되는데요. 집에 있으면 식사 스트레스. 아침을 해야 되고 점심을 해야 되고 점심 끝나면 저녁을 해야 맞아, 되고 그게 뭘 진짜 먹을지 보통 일 아니에요. 네네 그 네. 고민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단을 몇 개 적어놓고 오늘은 뭘 먹을지 약간 사다리 타는 식으로.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하면은 편한데 네. 아이들이 또. 어제 먹었는데 또 아니 어제 말고 예. 그제 먹었어라고 얘기해도 어제 먹었는데 그것도 스트레스 네. 식사 준비 스트레스도 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가족들이 워낙에 주말에는 같이 있으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네. 같이 맞아요. 있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각자 이제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곳에서 방해를 받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네. 아마 지금은 조금 세르다운이 됐지만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분당호당님은 뭐 하실 말씀이? 저도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생활에, 네, 생활의 변화가 왔잖아요. 네, 재택근무도 네.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밖에 나가서 여가 활동도 못하고 친구들 만날 일도 이제 웬만하면 나중에 만나자 미뤄두고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 맞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도 진짜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노년층보다 젊은층들이 더 여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게 이렇게 쌓아두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고 또 최근에 저희 이웃집 밑에 집에서는 이제 나가서 식사를 못하니까 예. 네. 가족끼리 발코니에서 차콜 같은 데다 고기를 네, 구워 먹더라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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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콜 향이 연기가 올라오죠. 네, 연기가 제가 위에서 하니까 올라오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소를 못 내려가서 같이 먹어요 그때. 그러니까 안 불러주셨구나. 못하니까 그게 이제 저 차콜로 발코니에서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 김치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면 쌈장 가져갈 테니까 윗집 아가씨 좀 데려가서 한 끼 먹여주세요. 그래서 네. 막 마이크로도 노래도 부르고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 건 여기 있잖아요. 발코니에서 많은 걸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이제 사실 이웃들 간에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좀 넘어갈 만한 일인데 다들 예민하니까 맞아요. 네, 스트레스 좀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유 참 진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기에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네. 아니 두 분도 마저 좀 하죠. 뭐 스트레스 많지 않으신 두 분인데 네. 저도 뭐가 스트레스예요? 저도 코로나로 일상생활 못하는 거였는데 네네. 일단 그것도 그렇고 네. 아침에 도대체 뭘 입지? 이런 스트레스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뭐 옷 입을 것도 없고 그 순간순간 아침마다 오늘 또 뭐 입지? 맞아.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입고 그러고 있어요. 네. 순간 스트레스. 그 똑같은 옷을 여러 개 사요.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브이넥 블랙이 20개 있어요. 아, 색깔별로 있는 것 같은데? 색깔별로도 있고. 네. 네. 스티브 잡스처럼. 베리비지님.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자택근무를 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반대네. 체질이에요. 반대네. 체질이야. 네. 그래서 딱히 스트레스는 없고 어저께 여기 난 왕 여드름이 좀 거슬릴 뿐? 아하. 네. 뭐 스트레스는 별로 없습니다. 패치 붙이세요? 네. 붙였어요. 여기. 아, 네. 네. 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유, 당연하죠. 살면서 스트레스 네. 없는 사람이 인생 무상님 있구나. 거의 없을 텐데. 거의 없지만 네, 이제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각자만의 해소하는 방법을 좀 잘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네. 저희도 같이 힘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네. 방법 가운데는 다저스 경기를 그렇죠. 중계를 또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듣는 방법도 네. 있잖아요. 저희가 네. 토요일 날 내일 네. 5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라디오 코리아 다저스 중계와 함께 스트레스를 몽땅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희 네. 라디오 코리아에서 한국어 중계 방송하니까 많은 예. 청취 부탁드립니다. 네. 자, 라디오 코리아 미녀 PD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